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느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저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형제 자매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미운 짓을 하거나 뭐 질투나 시기를 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해도 그래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태클을 걸거나 뭐 이렇게 걸고 넘어져도 우리 자기 자신의 이런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완벽하지 못한 점들도 다 저희들 안에 있는 그 불완벽한 점들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살다 보면 실수가 많잖아요. 저도 어저께 스탠드업 코미디 열심히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처음에는 잘 했는데요. 한 100명 앞에서 하는 되게 좋은 곳이었는데, 일요일에 그한 달에 한 번씩만 오는 기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마지막에 좀 잡쳤어요. 제가 약간 욕심이 너무 많아서 가끔씩 무대 위에서 100명 앞에서 막 잡치고 막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잘했는데 약간 너무 욕심 부리다 보니까 그 시간 넘어가고 약간 실수를 해가지고 약간 되게 쪽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어린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35살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더 많이 있으신 분들이 관계 안에 있으면 되게 전 편안하고 저를 되게 잘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는데, 약간 20대 초반, 초중반 사람들이 관객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왠지 제가 저 초조해지더라고요. 원래는 잘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약간 거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전 나이 어린 분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게 약간 좀 더 초조해지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배워야 될 점이 많은데,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앞으로도 그런 실수들이 많을 거고,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공연을 한다든지 뭐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그 성공을 하는 일이 되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자신감이 있을 때는 나는 이제 매일매일 언제나 무대 위에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실수하니까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나는 실수 절대 안 하고 이제 실수 절대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실수를 하니까 약간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제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도 쉐어하고 싶은 게, 그 시도 자체, 그 우리가 그 어려운 일에 시도를 했다는 거, 뭐 최선을 다했다는 거, 뭐 운동을 하거나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뭐 책을 쓰거나 뭐 노래를 부르거나 어쨌든 뭐 코미디를 하거나 그런 걸 시도를 했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잘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고,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잘했어 라고 자기 자신한테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되게 퍼펙셔니스트라서, 완벽주의자라서 뭐 모든 게잘 완벽하게 풀리지 않으면 약간 되게 실망하고, 솔직히 어저께도 보면 되게 잘했는데 그 마지막에 실수를 해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하는 게다 내려놓고 그 좋았던 점잘 기억하고, 이 나빴던 점은 이 장래에 고쳐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그 경험에서 배우고, 그 배운 후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LA에 살면서 다른 한국인 20대 청년들도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약간 자기 사랑, 자존감이 약간 부족한 점이 약간 보여요. 약간 뭐 동양 분들, 에이전 아메리칸 코미디언들, 젊은 애들 보면 약간 제가 옛날에 하던 거랑 비슷하게 약간 동양 사람들 비하하는, 약간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동양 사람, 다른 자기 같은 동양 사람들을 이렇게 self deprecation joke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코미디를 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자기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백인 사람들이 관객에 있든지 뭐 흑인 사람들이 관객에 있든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하고 그렇게 약간 뻔뻔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약간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나의 그런 불완벽한 점, 다른 사람들이 어글리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다 이렇게 억셉트하고 다른 사람들이 동양인들한테 이렇게 장난하고 막 심한 소리 해도 이렇게 웃어 넘어가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동양인들, 한국인들에 대해서 파지티브한 얘기를 쉐어하는 그런 약간 뻔뻔함이 더 웃긴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